안녕하세요. 요차 어때 이대진 대리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차량 정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금액적으로도 너무 높았기 때문에 이 차량을 꿈꿔오셔서 지금까지 구매가 어려우시고 망설이셨던 분들 오늘 이 영상 정말 주목해 주셔야 됩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차량 정말 이 도시에서 봤을 때 너무나도 세련됨을 강조한 바로 이 앞에 있는 네, SUV계에서도 정말 끝판왕이죠. 네, 사막의 롤스로이스라고 불리는 바로 레인지로버 차량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 도심에서 즐길 수 있는 쿠페 형식을 고집하고 있는 바로 이보크 차량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일단 지금 외관부터 상태부터 너무나도 좋은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다가오는 연말을 대비해서 정말 대폭 할인한 금액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 차량 저희 요차어때에서 판매하고 있는 금액부터 설명드리면은 네, 요 차량의 저희 요차어때 판매 금액은 2,130만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요 차량 일단 스펙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2011년에 등록한 2012년형 모델에 주행거리 13만 6천km밖에 달리지 않은 단순 교체도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바로 레인지로버 이보크의 2.2 SD4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분들 네, 수입 SUV 중에서도 좀 남다른 정말 디자인적으로 좀 더 세련된 SUV를 원하시는 분들께 적극적으로 추천드린 차량이고요. 거기에다가 이 레인지로버 한번 입문해보고 싶다. 정말 이 차량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차량입니다. 네, 이제 외관부터 한번 둘러봐 드릴 건데요. 이 레인지로버의 이보크 차량 이 산악용으로 쓰기 위해서 좀 더 투박한 디자인을 생각하셨을 텐데요. 이 이보크가 나오면서 레인지로버도 정말 이런 세련된 디자인을 할 수 있구나. 정말 이 디자인 쪽에 한 획을 그은 차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레인지로버의 이 듬직한 그릴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좀 더 낮고 넓게 약간 스포츠카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들도 충분히 들어가 있는데요. 앞에 보시면은 전방 감지 센서는 당연히 그냥 기본으로 탑재를 하고 있고요. 이 차량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프레스티지 등급입니다. 네, SD4의 프레스티지 높은 상위 트림의 모델인데요. 휠 관리 상태도 전체적으로 매우 좋은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타이어 트레이드 한번 봐드릴 건데요. 타이어 트레이드도 한 60% 정도 지금 타이어 쪽도 충분히 많이 남아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레인지로버 이보크 하면은 이 옆부분을 강조를 안 할 수가 없죠. 캐릭터 라인 자체도 지금 도어 쪽에서 올라가는 라인은 약간 위를 향하고 있고요. 위에 쪽, 루프 쪽은 아래를 향하고 있어서 좀 더 스포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지금 문콕이나 기스는 전혀 없어요. 정말 완벽한 외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고요. 뒤에 보시면은 뒤에 휠도 전체적으로 정말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뒤에 타이어 한번 봐드릴 건데요. 뒤에 타이어도 동일하게 한 50-60% 정도 타이어 트레이드도 충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쿠페 형식으로 내리면서 정말 뒷부분에서는 스포츠카 같은 그런 인상을 받을 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뒤에 라이트도 정말 디자인적으로 정말 잘 만들어냈어요. 거기에다가 레인지로버라고 큰 레터링, 거기에 이보크 SD4라고 이렇게 레터링까지 붙어 있습니다. 네, 이 차량 일단 4륜구동은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트렁크 한번 열어봐 드릴 건데요. 트렁크, 전동 트렁크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공간도 지금 이 정도면은 SUV 특성상 충분한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에 6:4 폴딩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실용적으로 트렁크 공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뭐 당연한 거지만 후방 카메라 그리고 후방 감지 센서는 기본적으로 탑재를 하고 있고요. 이제 조수석 쪽으로 넘어가 봐도 확실히 이보크는 디자인 쪽에서는 지금 최고예요. 거기에다가 관리 상태, 지금 외관 관리 상태는 오셔서 직접 보셔도 정말 깨끗이 관리 잘했다 느낄 정도로 정말 완벽한 외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외관 한번 살펴봐 드렸는데요. 요 차 실내가 더 갑이에요. 네, 저도 실내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네, 실내도 기대하시고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내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이렇게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네, 실내에서 가장 인상 깊은 게 바로 이 꼬냑 시트. 정말 고급스러움을 배를 만들어주는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정말 지금 관리 상태도 너무나도 좋고 확실히 이 꼬냑 시트가 주는 이 감성이
남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이탈리아의 스포츠카에 타 있는 느낌? 네, 그런 느낌을 주는 게 이 꼬냑 시트의 감성인 것 같습니다. 일단 시동부터 한번 걸어볼 건데요. 진짜 사막의 롤스로이스로 불리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네, 디젤 엔진인데도 실내로 들어오는 소음도 거의 없고 진동은 지금 단 1도 없습니다. 정말 완벽한 그런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옵션부터 한번 살펴봐 드릴 건데요. 운전석과 조수석, 뭐 당연히 전동 시트는 기본으로 탑재를 해놨습니다. 거기다 운전석은 이렇게 메모리 시트 기능까지 적용이 되어져 있고요. 위로 한번 넘어갈게요. 네, 이 차량 같은 경우에 파노라마 선루프는 아니지만 이렇게 천장 전체가 열리는 글라스 루프로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실내에서 개방감은 더 좋은 모습 볼 수가 있고요. 가운데 이렇게 썬루프처럼 가운데 롤바가 없기 때문에 정말 천장이 다 뚫린 것처럼 이 안에서 이 감성적인 요소는 배를 만들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딱 이 차량 이제 핸들로 한번 넘어올 건데요. 핸들도 이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에 투박했던 디자인을 벗어나서 이 핸들이 또 안으로 이렇게 좀 꺾여 들어와가지고 좀 더 스포츠카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 핸들의 옵션들 한번 살펴봐드리면은 오른쪽으로는 트립창 컨트롤하는 버튼들, 그리고 오른쪽 밑으로 이렇게 크루즈 컨트롤 레버들 들어가 있고요. 왼쪽으로 보시면은 왼쪽에 이렇게 블루투스 핸즈프리 버튼들, 거기에다가 이 오디오 컨트롤 버튼, 그리고 이 뒤로는 핸들 열선 버튼까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핸들 뒤로 보시면은 정말 큼직해요. 네, 패들 시프트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져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다 이렇게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요. 위에쪽 이 대시보드 다 가죽, 거기에다 이 센터 패시아도 가죽으로 하치스러울 정도로 고급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내비게이션 창도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는데요. 순정으로 내비게이션도 이렇게 지니맵으로 탑재가 되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다 이 홈 메뉴 버튼들, 그리고 오토 파킹 시스템, 거기에 파킹 어시스트 버튼, 모드 버튼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차량 후방 카메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네, 후방 카메라도 이렇게 후방 영상, 거기에다가 핸들하고 연동이 되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또 하나 어라운드 뷰라고 하긴 좀 그런데 보시면은 이렇게 360도로 뒤편, 그리고 운전석 좌우 그 앞자리에 지금 앞부분에까지 이렇게 카메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좁은 골목을 가시거나 아니면은 확실히 좀 뭔가 옆에 뭐가 있는데 보고 싶다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네, 확대하기, 네, 옆부분만 이렇게 따로 확인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360도로 원하시는 부분에 대한 모습들을 바로바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한 네, 다기능의 카메라까지도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래쪽으로 한번 넘어올 건데요.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이쪽으로 CD 플레이어 기능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듀얼 프로토 에어컨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운전석 조수석 이렇게 온도가 따로 표시가 되거든요. 지금 한번 작동해 볼게요. 지금 듀얼 프로토 에어컨 작동 상태까지도 확실하게 느껴질 만큼 정말 좋은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운전석, 조수석 둘 다 3단의 열선 시트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그리고 이 차량, 네, 레인지로버 차량이죠. 기어 노브도 이렇게 다이얼식으로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돌리는 식으로 네, 이렇게 기어를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시동을 끄면은 이 기어가 다시 안으로 들어가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기어 들어가죠. 그리고 시동을 키면은 네, 기어가 다시 올라옵니다. 네, 확실히 이런 부분으로도 이 레인지로버만의 특별한 점을 느낄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거기에다 이 차량, 네, 아무리 도심형의 스포티함을 강조한다 해도 이 레인지로버가 가져야 될 이 4륜구동에 대한 옵션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일반 모드, 눈길 모드, 산악지형 모드까지 이 드라이빙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버튼 당연히 탑재가 되어져 있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컵홀더까지 전체적으로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SUV계의 왕이라고 불려지는지, 왜 황태자라고 불려지는지 알 수 있을 만한 옵션들로 꽉 차 있는데요. 이렇게 앞자리 공간 살펴드렸으니까 뒷자리 공간은 얼마나 나오는지 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이렇게 뒷자리 공간으로 넘어왔습니다. 일단 이 차량은 이 꼬냑 시트가 모든 걸 다 해주는 것 같아요. 정말 시트 관리 상태도 너무나 좋고 실내에서 느껴지는 이 감성, 네, 정말 말할 수가 없는, 네, 확실히 고급스러운 그런 감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글라스 루프가 주는 이 개방감은 그 어떤 차량이라도 따라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확실히 뒷자리에서 썬루프가 없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정도로, 이 가운데 롤바가 없는 게 나을 정도로 확실히 감성적으로 주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차량
뒤에 6대4 폴딩도 가능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거 네, 차박 캠핑을 할 때 하늘에 떨어지는 별을 보기에도 딱 좋은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뒷자리 공간까지 한번 살펴봐 드렸는데요. 이제 이 차나 끌고 나가서 시운전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시운전을 위해서 차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이 이보크 차량, 저도 놀랬던 게 신차 금액이 무려 7천만 원이 넘었던 차량입니다. 중고차로 오면서 확실히 금액적으로도 많이 내려갔고, 거기에다가 이 차량 연비 효율성도 정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공인연비가 무려 13.7km라는 공인연비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차량 토크감을 한번 느껴보기 위해서 한번 엑셀 테스트 해볼 건데요. 네, 한번 밟아볼게요. 지금 무서워서 브레이크 밟았어요. 다시 한번 밟아볼게요. 출력 쪽에서는 부족하다라고 느끼실 분 전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만큼 확실한 출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브레이크 테스트 한번 해볼 건데요. 한번 살짝 달리다가 네, 브레이크 한번 잡아볼게요. 제가 벤츠가 브레이크 중에 최고라고 생각했거든요. 와, 이거 브레이크 정말 말이 필요 없는 그런 최고의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시운전 한번 해드렸고, 이제 내려서 총평 한번 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총평에 앞서서 엔진룸 한번 열어봤습니다. 확실히 네, 디젤 엔진이지만 정말 정숙하고 부드러운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차량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확실히 이 SUV계의 황태자라고 불릴 만큼 정말 정숙하고 부드러운, 거기에다가 파워풀한 성능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차량 다시 한번 스펙 정리해드리면은 2011년 12월에 등록한 2012년형 모델에 주행거리 13만 6천 킬로 달린 단순교체도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바로 레인지로버 네, 이보크 2.2 ST4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을 소개시켜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이 차 어때 판매 금액 설명드리면은 2,130만 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동급 대비해서도 정말 저렴한 금액에 나와 있고요. 거기에다 연말이기 때문에 대폭 할인한 정말 저렴한 금액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인데요. 지금 이 차량 외관부터 해서 엔진, 미션, 실내까지 모든 부분, 거기에 심지어 타이어까지도 소모품 쪽까지도 완벽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최고의 매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차량에 대해 좀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저희 위에 있는 대표원으로 연락 주세요. 저 아님 정대리가 직접 받아서 더욱더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지금 이 차량 너무나도 마음에 드시는데 거리가 있으셔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도 주저 말고 연락 주세요. 탁송거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 이외에도 정말 많은 차량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세가 궁금하신 차량들, 리뷰가 보고 싶은 차량 있으시면은 저희에게 연락 주시거나 아래 있는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그 내용들을 확인해서 더욱더 좋은 영상 찍어 나갈 건데요. 정말 구독과 좋아요 필수로 해주셔야 되고요. 이 옆에 있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은 저희 매일 6시에 올라온 영상들 놓치지 않고 바로바로 확인 가능하시니까요. 알람 설정까지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앞으로도 더 좋은 차량들, 더 많은 차량들 계속해서 리뷰해 드릴 거고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요차 어때 이대신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